시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밤사이에도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초조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일단 주제는 대선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또 대선이기도 하죠.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한때도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보다 우위에 나섰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뭐 약간 뭐 해리스가 치고 나가고 있죠. 네. 월가의 격언이 뭐 그 대선 좀 뭐 선거 이벤트는 너무 디테일하게 예측하지 마라. 아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잘 맞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뭐 대선 이벤트를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대선 선거 이벤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니까요. 정치적인. 네. 그래서 뭐 조금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 결국 이벤트에 의해서 뭐 주가가 좀 등락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경기와 기업 실적, 펀더멘탈에 수렴하니까 뭐 정치 이벤트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더라도 너무 뭐 심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이벤트 그 자체로 뭐 종목이나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동성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뭐 역대 뭐 대선 중에서 미국이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 선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 어젠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여느 대선보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뭐 독특한 후보는 사실 공화당이지만 공화당의 주류 정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트럼프는 뭐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쓰기 좋아하는 쓰고 싶어하는 그러한 뭐 공화당 후보고 네. 바이든 정부는 뭐 민주당은 당연히 뭐 해리스가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기조, 돈을 많이 쓰는 기조에 이제 계속 그걸 유지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뭐 국채 바이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그 재무부 개정을 이제 시중에 조금 뿌린다든지 이런 그 통화 팽창과 재정 지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조금 금리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내년에는 뭐 경기가 약간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좀 물가와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러한 부메랑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뭐 반영해 가면서 11월 5일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답변해 주셨던 거에서 꼬리 질문으로 또 들어가 보면요. 지금 대선보다는 경기 또 기업 실적에 좀 중요성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업 실적 발표 이후 지금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기업 실적을 시작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에 진입할 수도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은 뭐 빅테크 주식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커진 상태에서 기형적으로 커진 거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들 실적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은 네. 실적이 좋든 나쁘든 뭐 기대치에 조금만 못 미쳐도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뭐 지금 특히 올 4월 이후에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S&P 500 기업들 뭐 한 25%, 한 125개 기업이 발표됐습니다만 실적이 사실 추정치를 한 80% 정도가 지금 앞서고 있어요. 네. 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S&P 500 EPS 기업들의 500개 기업들을 평균 낸 EPS가 뭐 한 11% 증가, 뭐 약간 양보해도 한 10% 두 자릿수의 이제 EPS 증가율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한 14% 증가가 지금 예상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S&P 500 전체의 기업이 증가라면 주가가 조금 본격적인 약세장에 들어가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경기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가 뭐 약간 식구는 있습니다만은 장기 평균 경제 성장률 1.8%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또 2분기 GDP가 발표된 곧 확정치가 발표됩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뭐 2% 언저리면 뭐 상당히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실적이나 좀 매크로 이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지금 미국 증시를 당장 약세장으로 조금 몰아넣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빅테크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눈높이가 높아졌고 실적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조정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네, 실적은 뭐 클라우드 매출이 괜찮았는데 자본 지출이 한 130억 불 정도, 2분기 자본 지출이요. 그러니까 월가의 기대치보다는 120억 불보다는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AI가 조금 허울 좋은 그러한 그 수익 구조 아니냐. 정말 뭐 매출은 느는 건 맞지만, AI 관련 매출이 느는 건 맞지만, 자본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조금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올해 전체적으로 조금 미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실망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뭐 애꿎은 엔비디아까지 같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무너진 그런 상황은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우려는 좀 자제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또 금리 향방이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7월 FOMC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 편이긴 한데 7월 FOM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7월 달에는 확실하게 깜빡이를 키겠죠. 네, 9월 달 인하에 대한 조금 시그널을 줄 것 같고요. 네. 7월에 뭐 당장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뭐 너무 성급한 견해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9월 인하를 앞두고 조금 저기 FOMC 멤버들의 조금 단합된 모습 다 이제 약간 만장일치에 비슷하게 뭐 이런 저기 점도표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뭐 톤이 9월 인하가 좀 확실하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상적인 인하 시그널을 7월 달 FOMC에서 다음 주 FOMC에서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조금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9월 FOMC로 넘어가는 네. 건데 사실 시장은 9월 FOMC에 대해서 이미 금리 인하할 거다 100% 반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금리를 인하해도 이미 선반영된 게 있으니까 증시에 좀 완연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인하 안 하면 악재고요. 네. 네, 인하하면 뭐 중립이고. 뭐가 호재예요? 그러면? 네, 뭐 약간 멘트가 파월 의장의 멘트가 경제가 이제 뭐 골든 패스다. 연착륙은 확실한데 우리가 조금 더 경기를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제약적인 기준금리 수준을 앞으로 또박또박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정확한 이제 좀 멘트가 필요한 것이죠. 네. 좀 시장에는 조금 가뜩이나 기업 실적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파월 의장의 위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금리 인하가 정말 지금 경제가 식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식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괜찮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금리 인하는 또 시장이 싫어하잖아요.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정확하게는 누구도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내년 중반 정도가 미국 경기 침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뭐 기업 투자라든지 또 뭐 AI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미국 소비도 그렇게 고용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는 쉽겠지만 조금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를 내년 중반 정도에 한번 겪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금 뭐 올 가을 정도부터는 서서히 반영할 거기 때문에
약간 약세장의 모드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지나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또 감기에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짧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 혹시라도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문제죠. 가뜩이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교육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미국 중심의 조금 성장과 투자와 미국 기업 중심의 그런 이 퍼포먼스가 지금 뭐 약간 미국의 원맨쇼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는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조금만 기침만 해도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 세계 경기가 좀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체감상 더 나쁜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미국이 원맨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정말 나 홀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환율도 좀 저희가 부담인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다음 주에 있는 뭐 일본은행, BOJ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좀 올릴 거냐, 그리고 양적 긴축을 QT를 조금 테이퍼링 할 거냐. 지금 뭐 6조 달러 이렇게 사고 있는데 다달이 이거를 이제 조금 줄여주는 이제 스케줄에 들어갈 거냐라는 그 부분인데요. 시장은 뭐 이미 BOJ의 통화 긴축에 조금 베팅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실망감을 준다. 7월 31일 BOJ 회의에서도 일본은행이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면 엔화는 다시 또 튀어올 것 같고요. 약세로. 네. 하지만 뭐 예정대로 인하할 거 확률이 지금 한 7, 80%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153엔대까지 달러당 지금 안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강달러 시대는 뭐 약간은 조금 쉬어가는 자리, 하반기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조금 104에서 앞으로 뭐 연말까지 한 102, 101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완전한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좀 약간 약보합세. 네. 그리고 기타 통화는 조금 강보합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슈퍼달러가 강달러 정도로 내려온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국내 증시에서의 빅 이슈죠.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좀 반도체주의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2Q 실적 저기 예상치는 좋죠. 네, 그래서 뭐 기대치에 충족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실적이 전체적으로 뭐 수출 실적이나 이런 뭐 출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반도체가 한 0.3% 포인트 올해 또 업시키는 그러한 효자 섹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 실적도 올해까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조금 국내 증시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소식 하나가 전해진 게 이제 5세대 HB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5세대는 통과 안 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그래도 조금 뭐 기대치에 충족하면서 수요처의 조금 기술적인 허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5세대가 통과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악재로 보기에는 조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조금 뭐 계속 실망스러운 뭐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환경 자체가 조금 미국 증시 대비 약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뭐 반도체를 아주 집중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상반기는 집중적으로 샀습니다만은 여기서 추가로 사기에는 아무래도 뭐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올라와주는 그래서 이번 미국 증시 조정이 기술적 조정이 끝나고 조금 월이 바뀌어서 8월 중순 정도에 다시 또 썸머 랠리가 시작된다면 그때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좀 힘든 시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올해는 뭐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빅테크 쪽에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조금 비빅테크 쪽에 조금 종목들을 조금 뭐 선택적으로 편입하시면서 저는 이제 중 PER 안정성장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고성장주보다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약간 펄은 높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지는 않고 성장성은 그래도 안정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뭐 수주 베이스나 수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선택적으로 핀셋 전략으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켓 비하인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